안녕하세요, 기린만입니다. 여기는 경희궁 자이 2단지 아파트입니다. 강북의 랜드마크 아파트죠. 강북 경희궁 자이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임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궁 자이는요, 돈의문 뉴타운입니다. 뉴타운 재개발 아파트고요. 1단지에서 4단지가 있는데 2단지는 대단지 아파트고요. 3단지는 589세대인데 지하철역에서 조금 더 가깝습니다. 3단지가 가격은 살짝 높은데 오늘은 세대수가 큰 랜드마크 2단지 아파트를 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궁 자이 2단지 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경희궁 자이가 강북의 랜드마크라고 하냐면 보시면 아시죠? 와, 조경이 기가 막힙니다. 양옆으로 소나무가 굉장히 멋있게 쭉 이어져 있고요. 이렇게 멋있는 아파트니까 강북의 랜드마크. 201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강북에서 마포 용산 빼고 최초로 10억 원을 넘은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경희궁 자이 2단지는요, 14개동 1148세대 대단지 아파트고요. 2017년 2월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하였습니다. 용적률은 252% 아파트입니다. 돈의문 뉴타운 1단지에서 4단지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2단지, 3단지가 랜드마크고요. 1단지, 4단지는 세대수가 좀 작습니다. 여기가 경희궁 자이의 자랑 왕의 길입니다. 킹스로드라고 하는데요. 200m 정도 되는 숲길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입구에 이런 돌상도 있네요. 이 왕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거닐면서 산책을 하면 마치 왕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멋있죠? 왕의 길을 따라 제가 이렇게 걷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양옆에 소나무와 이 숲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요, 마치 숲속에 있는 것 같고 여봐라, 제가 임금이 된 듯한 그런 기분도 듭니다. 굉장히 멋있고요. 가격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84 기준입니다. 34평 아파트고요. 2017년에 10억 원을 넘었고 2019년 12월 17억 원 정도 형성이 됐었고요. 많이 올랐네요. 2022년 5월 9층이 22억 2,500만 원 최고가 기록을 합니다. 우와, 10억 원이 넘어버렸네. 10억 원 이상 올랐네요. 22억 2,500만 원 최고가 거래가 됐고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2021년 하반기 19억에서 20억대, 20억 몇천만 원 이렇게 주로 많이 거래가 됩니다. 최고가는 22억 2,500만 원이었고요. 금리가 오르죠. 집값이 떨어집니다. 2023년 1월 가격을 보니까 16억 9천만 원. 이 10층 이상 기준으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고점 대비는 마이너스 24%고요. 2021년 주로 형성된 가격과 비교해 보면 한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가격 방어 잘했죠. 마포도 이 정도니까 마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 방어를 했고, 경희궁 자이가 마포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가격이 이제 회복을 하죠. 2023년 8월에 20억 거래가 됐네요. 20억.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정도 떨어졌다가 반 정도는 회복을 했습니다. 마포, 동탄, 잠실, 판교 모든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비슷합니다. 떨어진 거에 비해서 절반 정도는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제가 현장 부동산 사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비슷합니다.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이후에 숨고르게 하고 있고요. 문의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이 뭐 급매물로 팔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당분간은 이런 안정적인 보합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경희궁 자이의 또 하나의 자랑입니다. 이게 시냇물인데요, 계류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경희궁 계류원인데요, 이런 연못길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전세 가격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8억 9억 정도 전세가 형성되어 있다가 2021년 10월 최고가는 14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었고요. 보통 신규 계약 같은 경우는 13억, 14억 정도 그 당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다가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가격도 떨어지죠. 2023년 1월 9억까지, 그러니까 2019년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2023년 8월에는 10억 5천까지 회복이 됐으니까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세도 꾸준히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엔딩은 경희궁 자이를 거닐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굉장히 멋있네요. 왕의 길도 너무 좋았고요. 아파트 잘 만들었습니다. 왜 강북의 랜드마크라고 하는지 오늘 임장을 해보니까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맞은편에 보이는 건물이 옛 기상청, 기상공원이고요. 거기 뒤에 숲 보이시죠? 그 숲을 넘어가면 경희궁이 있습니다. 경희궁 바로 옆에 있는 강북의 랜드마크, 경희궁 자이, 지하철역 거리도 가깝고요.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가격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에서 24% 정도 하락을 했다가 최근 회복해서 마이너스 10% 수준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서울 분위기하고 비슷한 상황이고요. 당분간은 큰 변화 없이 이런 안정적인 보합 흐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